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문화진흥원과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생활문화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두드림에서는 젬베와 붐 외꺼 체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성북구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문화재단 공연예술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타악음악 체험도 즐기고 예술을 통해 이웃 간 커뮤니티도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아리랑 도서관에서는 5060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0대 이상 성북구 주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도자기 만들기, 균형의자 이야기 등 다양하고 즐거운 솜씨놀이와 건강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아리랑 도서관 방문 및 전화 접수이며 문의는 아리랑 도서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50대 이상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는 데이트폭력 아웃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혹시 주변인 또는 내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인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 상대나 가족, 친구와 더 평등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고 싶다면 데이트폭력 아웃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날짜는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며 참가 대상은 데이트폭력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한국여성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 추석은 풍성한 음식 차림보다는 함께 편안하게 웃고 얘기할 수 있는 화목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